때는 1975년 가을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운동장. 관중들의 함성이 엄청나. 지금 구장에 2만 6천 관중석이 꽉 차 있어. 그날 이 서울운동장에 모인 모든 관중들은 다들 한 선수만을 지켜보고 있었어. 야, 누굴까? 바로 경남고등학교 2학년 수수야. 무쇠팔, 강철 어깨, 삼진 제조기, 경남고 폭주기관차. 이제 누군지 알겠어? 아, 저는 아예 감이 안 잡히는데요. 두 명 정도로 좁혀지거든? 일단 힌트를 좀 쳐볼게. 아, 아, 최동원 선수. 1977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국가대표로 발탁. 한국의 오늘 선발 투수로서는 이제 최동원이 1학년이. 아, 국가대표로. 또 태극마크를 달자마자 바로 우승컵! 야구대회에서 강원, 미국과 일본 등을 물리치고 우승한 우리나라 대표 야구. 한국 야구 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이야. 이야! 강철 어깨는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어. 자, 그렇다면 최동원의 주 무기는 뭐였을까? 직구. 빠른 공 아니야? 그렇지. 일단 공이 구속이 엄청 빨라. 사실 70년대에는 스피드그라는 것이 우리 국내는 이 보급이 잘 안 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할 때 이제 그때 동원이가 152kg, 151kg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150 지금 들어도 빠른데 그 시절에. 그러던 어느 날 게임을 마치고 최동원 선수가 경기장을 나서는데 양복 입은 신사들이 불러. Hello, Choi. 해외에서 스카우트 왔나 보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담당. 우와. 이야. 어느 팀이냐면 놀라지 마. 어? 바로 설마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선수. 그래, 지금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잖아. 그 당시에 최동원 선수를 영입하고 싶대.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메이저리거 1호 누구야? 박찬호. 박찬호? 찬호파. 그 무슨 뜻이야? 못 간 거야? 최동원은 그때 메이저리그에 못 갔다는 얘기지. 왜일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야, 뭔지 알겠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첫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다? 아까 봤지? 전두환. 그 3년 전인 1979년 12.12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진압을 했어. 그리고 그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잖아. 민심이 어땠겠어? 안 좋았겠죠, 엄청. 네, 최악이었지. 권력을 잡았지만 민심은 최악인 상태야.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이런 대책을 마련했어. 이름하여 3S 정책. S가 어떤 단어의 머리 글자인지 맞춰봐. 스크린. 맞아. 두 번째 S는 뭘까? 두 번째? 이건 좀 짧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어. 섹스?
섹스. 맞았어. 야간 통행 금지도 풀었어. 아, 정치 쪽에 관심을 끊게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S가 나오는 거지. 뭐라고? 스포츠. 운동 경기만큼 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게 없잖아.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유치에도 뛰어들고 프로야구도 만들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당시에 프로야구 6개 구단이 만들어진 거야. 각하의 뜻이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슈퍼스타. 스타급 선수다. 스타 플레이어. 그치. 그게 누구? 최동원. 최동원. 이런 상황이니까 순순히 메이저리그에 가게 놔뒀겠어? 무조건 막았겠네요. 한나도 절대 못 보내지. 자, 결국 최동원은 어디에 입단한다? 롯데. 고향 부산이 연고지인 롯데 자이언츠. 최동원은 모두의 예상대로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 투수가 됐어. 그리고 대망의 1984년 최동원의 롯데 자이언츠는 꿈의 무대에 올랐어. 바로 한국시리즈. 그 해의 최강팀을 가리는 경기야. 상대는 삼성 라이온즈. 근데 롯데 팬들은 기쁘지만은 않았어. 왜냐? 객관적인 전력상 이길 수 없는 상대였거든. 아, 삼성이 더 강했구나. 최동원 선수가 있는데도 더 강했구나. 삼성이 한참이에요, 한참이. 우리가 그 당시에 베네트 레이스에 뭐 12번을 한다 이러면 아마 한두 번 이겼을까? 그 10번을 다 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대가 안 됐어요. 저도 선수를 보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서울은 가야 되지 않느냐. 서울을 가요? 한국 시리즈가요. 대구서 2연전, 부산서 2연전, 5, 6, 7차전은 서울서에 4승을 해야 우승하니까요. 한 번 이기면 서울까지는 가잖아요. 와, 스스로도 우승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네. 그렇지. 드디어 운명의 7차전. 이렇게 가까운 그 피칭, 놀라운 피칭을 보인 최동원 선수 아니겠어요? 롯데의 우승은 최동원의 어깨에 달려있어. 7회 초 롯데의 공격이 시작됐어. 땅! 땅! 타자들이 신들린 듯이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해. 야,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그렇지. 반칙이다, 다이언츠. 연이어 안타를 쳐내면서 점수는 3-4. 턱밑까지 추격했어. 자, 이럴 때 생각나는 명언이 있잖아.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8회 초에 롯데의 공격이 시작됐어. 원아웃, 주자 1, 3루 상황이야. 득점권이네. 그렇지. 최소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네, 그러네. 1, 3루. 타석에 유두열 선수. 야,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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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유두열 5번 타자. 초구. 볼. 두 번째.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선보. 왜? 3랑? 세 번째 선보. 홈런. 와우. 야. 3런이네. 홈런이야. 홈런. 3런. 오. 역전 3런 홈런이야. 점수는 6-4.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었어. 행운의 여신이 롯데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막 마무리만 잘하면 막기만 하면 돼. 드디어 운명의 9회 말. 투아웃 주자는 3루. 힘차게 와인드업 하면서 이를 악물고 마지막 공을 뿌렸어. 어떻게 됐을까? 삼진? 스트라이크였으면 좋겠다.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뭐야, 스윙이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배트가 돌아갔죠? 와. 이걸 이기는구나. 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롯데 자이언츠. 롯데가 6대4로 승리를 가졌습니다. 스트라이크아웃. 한국 시리즈 7경기 중에 5경기에 나와서 4번을 완투를 하고 혼자서 4승을 했어. 이야, 이건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이야. 이후에도 최동원은 특급 에이스답게 매년 두 자리 승수를 올리면서 최고의 선수로 명성을 떨쳤어. 자, 네가 최동원이야.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이제 뭘 할래? 와, 감다 하나. 다시 메이저리그? 도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자, 과연 최동원의 선택은 뭐였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해줄게.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최동원의 이야기야. 88 서울 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던 그날. 여보세요. 그 이따 올게지? 그래. 그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온나이. 최동원이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어.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무슨 비밀 접선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곤 서둘러서 대전의 한 호텔로 향했어.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건가?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뭔가 프로야구를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에 다 모이라고 했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선수들한테 직접 들어볼게. 뭐 대전에 그 호텔 거기에서 저 집합을 한다. 그때 이제 게임 다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각 팀의 선수들이 모였지.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나 싶더라고. 선수 협의회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이게 보호가 되겠구나. 진짜 운동하기도 바빴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또 발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비밀 모임의 정체는 바로 프로야구 선수회 창립 총회였어. 그래, 몇몇 선수들은 스타 소리 들으면서 연봉도 뭐 아주 높게 책정이 되고 계약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몇몇 선수들을 빼고 뒤에 프로야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 많습니다. 야구란 건 단체 운동입니다. 드그아웃에 있고 2군에 있는 선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 이름 석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냐? 말도 못합니다. 연봉 하한선도 올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연금 제도도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선수회를 만든 거야. 그것이 나가 아니고 잘 우리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수회가 결성된 직후 구단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당장 그만해라. 이런 대답을 내놨어. 너무 싫어했을 것 같은데. 선수회 대의원 총회에 참가한 선수와는 재계약하지 않는다. 회비를 납부한 선수와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선수회와 관련해 타 구단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선수를 받아들인 구단과는 경기를 갖지 않는다. 선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네요. 예상보다 거부감이 엄청나. 각서까지 받아냈어. 박차까지 막았구나. 그렇지. 선수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 못 버텼겠죠. 결국 선수회는 해체되고 말았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최동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 안녕하십니까 최동원 선수. 저 꼬꼬무일보 기자입니다. 아이고 마 그 이 새벽에 뭔 일입니까? 삼성으로 간다는 거 사실입니까? 예? 그 뭐 뭔 소리입니까 그게? 잠이 확 깼어. 완전 금시초문이었거든. 곧바로 구단 사무실로 달려갔더니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어. 최동원 선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삼성하고도 얘기 끝냈습니다. 너무 황당했겠는데요. 이건 너 말이 좋아서 트레이드지 사실상 방출인 거야. 그 이유 짐작이 되지. 선수협의회 일단 구단 측은 이렇게 설명했어. 팀 분위기 쇄신 차원이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최동원은 결국 고향팀을 떠났어. 이젠 롯데 최동원이 아니라 삼성의 최동원이야. 비록 유니폼은 달라졌지만 다시 마운드에 서서 씩씩하게 공을 던졌어.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강철 어깨는 아니었대. 자, 오익수 방면에 안타, 안타입니다. 송곳처럼 꽂히던 강속구는 힘을 잃었고 폭포수 커브는 예리함이 사라졌어. 그렇게 1990년 가을에 최동원은 조용히 마운드를 내려왔어. 최동원이 운동장에 다시 나타난 건 15년이 지난 2005년이야. 이번엔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레전드 투수답게 특급 에이스를 키웠어. 누구였을까? 그 후에는 잘... 누구야? 괴물 투수 류현진. 최동원 코치가 정말 자기가 던지는 것처럼 빅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최동원 코치는 한화의 2군 감독이 돼서 후배들을 가르쳤어. 하지만 오래 하진 못했어. 알고 보니까 암이었어. 대장암. 최동원을 아는 사람들은 승부사답게 암과 싸워서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리고 3년 만에 유니폼을 입고 다시 경기장에 나타났어. 아이고, 너무 많이 졌다. 사실 그날 병세가 꽤 심각해서 경기장에 나가는 걸 병원에서도 말렸었어. 근데 최동원이 고집을 부렸대. 야구 유니폼이 입고 싶어서. 두 달 후 2011년 가을에 우리 곁을 떠났어. 그의 나이 53살. 자, 최동원은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쯤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 그때 기자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했대. 박 기자, 내가 그 선수 시절에 그라운드에서 뭘 쫓아다녔는지 압니까? 글쎄요. 공 아닙니까? 그의 답은 뭐였을까? 뭐였어요? 내가 쫓아다녔던 건 공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가 쫓은 건 하얀 야구공이 아니라 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이 최동원이란 이름 석자가 빛나는 별이 아니라 젊었을 때 나처럼 별을 쫓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요. 때는 1986년 10월 김포공항. 17살 정화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카트에 짐을 싣고 입국장을 나서려는데 왜 졌어요? 다짜고짜 왜 졌냐? 17살 이 소녀 누군지 알겠어? 나 알아 이거? 어머 어머 탁구 오. 정답은 탁구 선수 현정화. 현정화. 아~ 탁구 여제 녹색 테이블의 여왕. 주 무기는 송곳 스매싱. 17살에 86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그리고 19살에 88 서울올림픽 복식 금메달. 자, 이런 천하의 현정화 선수가 공항에서 왜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뭔가 지면 안 되는 상대방이었나? 바로 한 소녀 때문이야. 어떤 소녀 때문에 졌다고? 현정화 선수가? 바로 이 소녀야. 이름은 리분희. 리분희. 북한의 탁구 선수야. 이 해맑은 소녀의 별명이 킬러야. 한국팀 킬러. 특기는 스카이 서브. 항상 북한은 경기 나가면은 안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늘 선생님들이 북한을 준비를 시켜서 제가 이분희 선수를 준비하느라고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저의 어떤 경계의 대상, 어떻게 치는지 늘 생각하고 뭐 이제 분석하고. 리분희와 다시 만날 날을 벼르고 별렀지. 그러던 어느 날 벽이 무너졌어. 벽? 벽이 무너져? 80년대 후반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 냉전 시대가 끝이 난 거야. 우리나라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우리도 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통일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문호를 개방한다. 갑자기 친해지기 제일 좋은 방법. 스포츠. 아. 국제대회에 남한과 북한이 한 팀을 이뤄서 같이 나가자. 이 스포츠에는 이념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그치? 몇 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오고 간 끝에 드디어 남북 단일팀이 결성됐어. 그 종목이 뭐다? 탁구였나 보다. 탁구. 탁구야. 야. 언제? 두 달 뒤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곧바로 대표팀 선수단이 꾸려졌어. 와, 빠르다. 이건 진짜 빠르네, 또. 남한 대표 11명, 북한 대표 11명. 여기에 남북 코치진과 체육 관계자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동행해. 북한에서는 보위부, 남한에서는 안기부 요원들. 정말? 감시해야 하니까. 드디어 역사적인 첫 합동훈련이 시작이 됐어. 훈련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 와, 삭막했을 것 같아.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물 한번 마시는 것도 눈치 보이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아. 기싸움이 장난이 아닌 거야. 코치가 정화와 분희를 따로 불렀어. 현정화, 리분희, 이번 단체전에 두 사람이 복식 파트너로 나간다. 와, 남북의 에이스가 한 팀이 된다. 일단 그림이 좋잖아. 그치, 최고지. 근데 겨우 한 달 만에 호흡을 맞추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달을 연습을 해서
나간다라는 거는 조금 개인의 어떤 그런 실력을 갖고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어색한 첫 훈련이 끝나고 남북 선수들이 숙소로 돌아왔어. 같은 호텔이지만 서로 다른 층을 썼대. 이거 왜일까? 정치 색깔을 공유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뭐 저거 좀 같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차단하려고. 이제 밑에 층 쓰면은 그 선수 위에 층에서 따로 썼었거든요, 방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친구들은 방을 문을 열어놔요. 감시원들이 있고. 복도에 보위부 요원들이 쭉 지키고 있어. 남한도 마찬가지야. 북한 선수랑 대화를 나누면 안기부 요원의 시선이 느껴져. 방에는 절대 가지 마라라는 그런 안기부 같은 요원이 따라 붙기 때문에 뭐 말수를 삼가고 전화도 도청이 되니까 전화 통화하지 말고. 원팀이 되기는 했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답답하다. 그어져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딱 한 군데 감시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밥 먹는 곳? 연습장도 아니고 숙소도 아니고 바로 버스. 버스가 작아서 선수들끼리만 탔대. 그래서 매일매일 체육관을 오가면서 버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대. 이념, 사상 빼고 나면 남이나 북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그치. 아싸! 승자! 승자! 야! 남들 꿈이야! 완전 화기애애한데?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먹으면 되는데? 아 이거 먹으면 코리아 빼면 안 된다. 코리아 먹으면 안 돼. 코리아. 아니 이건 다른 거야. 코리아는.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 스며든다. 스며든다. 남과 북 모두가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어. 어느덧 대회는 3주 앞으로 다가왔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전 훈련이야. 파이팅! 파이팅! 두 팀이 한 팀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가 아니라 아 잘하고 싶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약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정화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사실 분이가 많이 아파. 조남풍 감독이 유성지도 나랑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고민 고민하면서 저한테 털어놓은 게 분이가 간염을 앓고 있대. 어떡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 거의 반 이상은 이제 훈련에 참가를 못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이분이 선수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하면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간염이라는 병은 피로도가 빨리 오기 때문에 휴식과 회복하는 시간을 좀 항상 가져야 되는.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운동선수한테는 치명적이야. 그렇지. 지금 이 중요한 대회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 파트너가 간염이라니 이게 이거 어떡해. 아 내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자칫하면은 이분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시간이 귀하니까 한 시간이 되게 귀하니까 복싱 연습을 할 때는 집중도를 높여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내리시고 화이팅! 드디어 제41회 세계 선수권 대회 그 막이 올랐어. 와.
분단 4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단일 팀으로 출전했어. 코리아 야! 코리아 야! 그런데? 뭐야, 어, 깜짝이야.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어. 아... 지도자 동무, 내래 아무래도 더 이상은 못 뛰겠습니다. 분이? 분이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야. 한계가 온 거지. 어떡하지? 결승전이 내일인데. 그 전날, 그러니까 복식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 단식을 나가게 되면 복식이 흔들릴 것 같다. 컨디션이 다 소화 못하겠다. 그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복식에만 전념하겠다. 문제는 지금 단식이야. 단식에 누굴 내보내지?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는 바로 이름은 유순복, 나이는 21살. 이렇게 결승전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어. 첫 번째 단식은 유순복 대 덩야핑. 네, 심각한 순간입니다. 서비스 유순복. 네, 백드롭! 뚫었습니다. 이야. 한 포인트 끝나고 파이팅을 하는데 제자리에서 막 점프를 30cm 뛰는 거예요. 막 계속.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소싯적 얘기로 약 먹었구나.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임이 왔구나. 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을. 근데 진짜 그런 느낌으로 중복이는 경기를 하고 있죠. 와, 이러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지. 그럼. 그리고 기세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 사실. 하, 너무 신기해요. 두 번째 경기는 현정화 대 가오준. 막내 승복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시종일관 몰아붙였어. 가뿐하게 가오준을 제압했어.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만리장성을 넘는 거야. 이야. 자. 어? 복식이잖아. 그렇지. 어.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복식이지. 자, 코리아 팀 현정아와 리브니. 아, 자신 있는 플레이. 어, 역시 남북의 에이스답습니다. 한 점 따라가면 한 점 도망가고 한 점 도망갔다 싶으면 또 금세 따라잡히고 막상막합 백중지세 용호선박. 그때부터였어. 잘 버텨주던 분위기가 무너지기 시작해. 지친 기색이 역력해. 발이 무거워. 공을 못 따라가. 그렇게 세 번째 세트도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어. 믿었던 복식에서. 네 번째 게임은 현정화 대 덩야핑.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던 덩야핑이야. 이번에도 정화는 정화는 덩야핑의 벽을 넘지 못했어. 경기는 어떻게 됐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어. 마지막 단식 게임. 이 한 판으로 승부가 결정이 되지.
말도 안 되나 봐요? 자, 결승전 마지막 게임이 드디어 시작됐어. 아무리 받아쳐도 계속 공이 또 넘어와. 이 파이팅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또 분위기도 그치? 넘어왔고. 그치. 결국은 2점 차이로. 2점 차이로. 됐어. 이겼어. 첫 세트를 우리가 따냈어. 오, 승복이? 승복이. 오, 뭐야? 이겼어. 아니 뭐야, 승복이 뭐야? 어, 승복이 뭐야, 진짜. 뭐야? 아, 잘하면서. 자, 두 번째 세트. 아, 가오준 선수, 저러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겠어요. 아, 유승목 또 찬스 옵니다. 아, 스매싱! 다시 한번 스매싱! 다시 한번! 네 번, 다섯 번 연거푸 스매싱을 퍼부어. 가오준의 썸, 유승범 드라이브, 그리고 다음 순간 아웃입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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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게 뭐야?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코리아 TV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오, 나가는 순간, 오, 저거 진짜 나가네. 진짜 그래. 오, 저거 진짜 나가네. 그 뭐지, 우리가 이긴 거나? 뭐 이게. 확 울었던 것 같아요, 전. 아우, 근데. 그게 3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하네. 네. 값지다. 우리가 같이 해서 되게 값진 순간이었다. 1등을 하면은 국제대회는 애국가가 펼쳐야 돼요. 항상 익숙하잖아요, 애국가가 올라가는 게. 근데 이렇게 둥 하면서 아리랑이 아리랑이 나오는데 와, 아리랑 한반도기가 이렇게 멋있다.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감동적이다, 진짜. 그때 단일팀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대. 그렇게 빨리 친해질 줄 몰랐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오래 못 만날 줄도 몰랐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어 했죠, 우리가. 한 번은 보고 싶다. 보고 싶지. 그냥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때는 1996년 5월 30일 무려 스위스요. 스위스. 푸른 잔디가 쫙 펼쳐진 벌판에 노신사 한 분이 서 있어. 그분은 71살의 홍덕영 씨. 그 멀리까지 누구 만나러 왔을까? 사랑하는 사람? 낭만적이네. 근데 지독한 악연으로 얽힌 사람이야. 그래? 그의 이름은 페렌츠 푸스카스. 자, 지금부터 4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 빨리 가자. 가자. 자, 때는 1954년 1월이야. 서울 영등포. 자, 상상해봐. 거리 풍경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엉망이었겠지. 전쟁 직후니까. 그치. 한국 전쟁이 끝난 게 1953년 7월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채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지. 서울은 뭐 폐허나 다름없고 여기저기 폭격 맞은 흔적들이 많아. 한 남자가 영등포 뒷골목을 걷고 있었어.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어. 자, 이 남자가 누구? 홍덕영 씨? 맞아. 그렇게 도착한 곳은 허름한 여관이었어. 여관? 근데 그 여관에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해. 보니까 전부 시커먼 장정들인데 조합 20명이 넘어. 자, 이 시커먼 장정들은 바로 군인들이었어. 범병감실 소속입니다. 저는 형참단입니다. 특무부대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군인이 아니야. 바로 그 일을 위해 각 부대에서 차출된 특수 인력들이거든. 정예 요원이구나. 그렇지. 그 일. 아니, 그 일이 뭘까? 그러니까 실미도처럼 김일성을 처단하는? 같은 시각에 분위기가 심각한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어. 바로 경무대.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야. 그치, 그치. 이때 대통령이 누구? 이승만?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이야. 각하의 호통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 아니, 글쎄, 안 된다니까!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각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3천만 동포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지? 대통령 면전인데도 물러서질 않아. 이 사람은 누구냐? 국무총리까지 지낸 장택상 의원이었어. 결국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어. 그래? 곧바로 장 의원은 여관에 있는 군인들을 불러 모았어. 드디어 오늘 각하께서 출격을 허락하셨다. 출격? 단, 졌을 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현해탄에 몸을 던져야 한다. 각오는 돼 있나? 네! 목숨을 걸겠습니다! 와, 무슨 일이 있는데 목숨까지 걸까? 대단한 각오지. 아까 얘기했던 장택상 의원, 그분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셨어. 근데 축구는 축구인데 그중에서도 뭐다? 한일전? 한일전! 한일전이야! 반드시 이겨야 돼! 이 경기가 공식적인 최초의 한일전이야. 근데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반대를 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은 이거였어.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밟는 걸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야. 못 오게 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경기가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야. 그러니까 한 경기는 일본에서 하면 한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 근데 지금 해방된 지 10년도 안 됐는데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거기다가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절대 가만 못 있지. 난리 나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축구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또 간절한 거야.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지. 그래서 나온 해법이 경기를 두 경기 다 일본에서 치르자. 자, 이게 바로 당시 대표팀의 명단이야. 너한테는 진짜 전설의 선배님들이다.
6.25 끝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고 다들 막 배고프고 춥고 모든 게 다 어려울 때였으니까. 자, 먹을 것도 없는데 장비는 제대로 있었겠어? 아니 없지. 뭐 신발이라고 있었겠어 제대로. 당시 국가대표 선수가 실제로 신었던 축구화를 우리가 정말 어렵게 구해왔어. 짜자잔. 와. 아니 이 와 대박. 아 이거 뭐 나무야 스파이크가. 와 이렇게 딱딱한 신발을 신고 했다고? 이 당시 스트라이커셨던 최정민 선수. 최정민 축구화. 선수 축구화. 구두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축구화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뽕같이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요. 그런데 그게 맨바닥에 하니까 흠망흠망 달잖아요. 그래서 무관심하다 보면 발바닥에 뭔가 확 찔리는 게 있어요. 못이? 못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피가 나지, 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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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명색이 국가대표인데 오죽 가난했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발이 제일 중요한 축구 선수인데. 대통령이 이 월드컵 축구를 반대한 진짜 이유도 사실은 돈이었어. 아무래도 스포츠는 돈이 들어가니까. 당장 일본에 가서 예선전 치를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대. 근데 돈 낼 형편이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 아, 맞아. 그렇지. 다들 힘들 텐데. 결국 누가 나섰느냐? 바로 제일동포들. 제일동포들. 자,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이야. 공교롭게도. 출국 날짜가 3월 1일이야. 와. 진짜로? 지문한테 일본한테 그게 있더라고. 일본하고 붙으면 실력하고 정신까지 살아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식민지를 30년이라고 말했잖아. 야 일본만 꼭 잘 죽기 살기로 그냥. 부산 수영비행장에서 출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야. 잘 싸우라고. 잘 그렇지. 싸우고 갔다 오라고. 그렇지. 손에는 태극기를. 그치 그치 그치. 만세! 대한독립 만세! 3.1 만세 운동만큼이나 열렬했대. 아. 자, 1954년 3월 7일 드디어 대망의 한일전. 그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 날이야. 자, 오후 2시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사상 최초로 일본 도쿄 한복판에 태극기가. 우리나라 길을 정정당당히 걸어놓고 일본기하고 맞대결을 한다는 것이 모든 분야에 한해서 천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가 먼저 불어가지고 우리 기 후에 고담이 일장기가 걸렸어요. 자,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센터링 올라갑니다. 센터링 골대 안쪽으로 샷! 골입니다. 골! 골인. 전반 15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골이 터졌어. 야! 대한민국이? 아니야. 일본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 아. 뭐 이렇게 좋아해.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냐고? 이 골이 너무너무 고마운 골이었거든. 왜? 응? 일본이 넣은 이 골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거든. 우리 선수들 눈에 도끼가 그냥 팍 올랐어. 각성했구나. 이때부터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야. 그냥 막 펄펄 날아다녀. 한국팀 역습입니다. 자, 골문 앞에 정남식 그대로 슛! 골이! 3천만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 골입니다. 첫 골! 대박! 브라보! 첫 골이야!
첫 골이 터졌어. 와. 대한민국 3천만 동포 여러분. 이 말만 들렸다 하면 골이 대한민국의 골입니다. 어김없이 골인 거야. 최종 스코어가 5대 1.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완승이야. 야! 와. 야,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일주일 후 2차전 경기가 열렸어. 자, 결과는 2대 2 무승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거야. 파이팅! 파이팅! 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진짜 완전 이거 와, 진짜 너무 너무 자랑스럽다 진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름답겠지. 근데 진짜 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진출을 했으니까 월드컵. 그치, 이제 떠나야지. 어디로? 꿈의 무대. 그렇지. 월드컵이 열리는 스위스로. 당시 우리의 첫 상대는? 우승 후보 영순이. 헝가리 팀이야. 최근 4년간 치른 31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대박! 무패. 우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의 10분이라는 법칙도 있었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10분 안에 골을 넣는다. 와. 야, 헝가리가 상대가 누구든. 최강국이네. 최강국이지. 와, 운도 없다. 그리고 최고의 팀에는 누가 있어? 최고의 스트라이커? 그렇지, 최고의 선수가 있어. 푸스카스! 그치? 프랜츠 푸스카스. 이 푸스카스 선수의 별명은 악마의 왼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상도 있어. 일명 푸스카스상! 언니, 그래서 내가 입식했구나. That the 2020 FIFA Puskas Award goes to 손흥민. 다섯 여섯 점째. 다 제쳤어, 다 제쳤어. 진짜.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어. 경기장엔 그냥 관중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탔지. 다 헝가리 보러 온 사람들이야. 세계 최고의 팀이니까. 승패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전혀 아무도 없어. 얼마나 멋있게 경기를 하는지를 보러 왔겠지. 그치.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 우리 선수들 압도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들어. 자, 경기가 시작됐어. 아,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분위기가 예상과는 딴판이야. 어? 헝가리 선수들이 엄청 당황해. 왜? 너무 잘해서? 우리 기세가 너무 센가? 우리 선수들이 전부 다 덕영 씨 앞에 서 있었거든. 전원 수비로 했구나. 전원 수비. 그때 우리 작전이 김 작고하신 김 선생이 그 유명한 최정민이 보고도 그 센터포도 아닙니까? 그분 보고도 너 들어가서 공격하지 말고 수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전원이 전부 수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먹혔어. 오. 처음에 뭐라 그랬어? 이 헝가리 팀은 마에 10분, 10분이라 그랬잖아. 10분이 흘렀는데도 못 넣었어. 스코어가 0대 0이야. 우와. 우리가 못 낼 바에 너네도 못 낸다. 와, 전술 있었네. 오히려 우리보다 헝가리가 더 당황하지. 바로 그때였어. 우리 감독님이 벤치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 야, 저도 좋다. 한 골만 넣자. 그래야 우리 국민들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니? 그렇지.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공격을 해봐야지. 우리 선수들이 각오를 하고 하프라인을 하나, 둘, 셋 넘기 시작했어. 어떻게 됐을까?
뭐 기세가 좋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좀 이렇게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최종 스코어는 9-0. 9-0.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월드컵 최다 골 차이 경기야. 아.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덕영 씨를 딱 막아서 오, 언빌리버블 코리안 골키퍼 넘버 원. 그러니까 한 20-0쯤으로 질 줄 알았는데 9-0. 오 마이 갓. 와우. 대단하다는 거야. 숙소에 들어왔더니 숙소에는 또 막 온갖 물건들, 초콜릿, 빵, 시계, 과자, 뭐큼 써요? 선물로? 어. 알고 보니까 중계방송 하던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대. 한국 대표팀은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나라의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끝나고 심지어 헝가리의 감독도 그런 말을 했대. 한국팀은 쓰러져도 계속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팀은 마치 지치지 않는 사자들이 뛰는 것 같은 팀이었습니다. 야. 우리 대표팀의 투지에 전 세계가 감동했다. 자, 3일 뒤 두 번째 경기가 열렸어. 상대는 터키. So to the least attended match of the tournament, the match between Korea and Turkey. 아, 별 관심이 없구나. 기대도 작을 For the Koreans to make their long journey by plane, and in return they've had a 9-0 drubbing from Hungary, and now it rather looks as though they're going to get similar treatment from Turkey. 저렇게 준비했다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터키전 결과는 7-0. 그날 이후 우리가 다시 월드컵 무대를 밟기까지 무려 32년이 걸렸어. 54년 이후에? 그리고는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9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가 전 세계를 걸쳐 6나라밖에 없어. 진짜? 거기다가 2002년에는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고 4강 신화까지 일어났었어. 근데 이때 덕영 씨도 큰 역할을 했대. 월드컵 유치위원단으로 활동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푸스카스도 그때 가서 만나신 거야? 우리나라 월드컵 유치에 힘을 실어줬어. 아, 푸스카스가? 이야,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럼. 자, 그 사이 한국 축구가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이뤘으니 아마 이때는 덕영 씨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덕영 씨 집에 가면 항상 걸려있던 사진이 있어. 보여줄게. 그거네, 저기 수선하고 계시네. 맞아. 축구화. 경기하기 전에 축구화 수리하는 모습이야. 이제 젊었을 때 아버님, 그 비쩍 마른 아버님이 그 망치로 하여튼 신발을 두드리는 사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막 그런,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청년의 결기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지니까 국밥 한 그릇 사 먹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힘들고 배고픈 청춘이었을 텐데 그걸 이렇게 기쁘게 버텨줘서 기쁜 기억으로 남겨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